안녕하십니까 김성희입니다.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려다 거절당하고 난 후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대 병원장과 통화를 했고 그 아들이 2박 3일 입원에 성공했다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. 김부겸 총리는 앞뒤에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언론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다는군요. 동네 의원이면 물어볼 수 있죠. 문제는 상대가 서울대 병원장이었고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이 포화 상태고 물어보는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 부총리였다는 점입니다. 공사 구분이 이렇게 안 돼도 되는 겁니까? 지금까지 잘 해온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. 홍남기 부총리는 언론의 의혹 제기에 깔끔하게 해명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김성회였습니다.